예, 안녕하세요, 녹이입니다. 예, 오늘은, 이번에 콘솔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마그누스 심연에서 온 상자. 이게 동 아이템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원래 마그누스 퀘스트에 포함돼가지고 나오는데, PC판은 마그누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콘솔은 마그누스 퀘스트가 지금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물이랑 그런 것도 오픈이 안돼 있고, 마그누스 보상인 창고 공유 그거는 되는데, 막 이렇게 차원 이동 같이 공간 이동은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그누스 퀘스트를 이미 끝낸 것처럼 이제 진행이 됐는데, 실상적으로 마그누스 퀘스트를 하다가 구할 수 있는 우두머리 아이템을 못 봤죠. 콘솔은 이제 그런 상태가 오다 보니까 콘솔용으로 따로 만든 퀘스트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의문의 고양이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상자 조사하기, 그래가지고 의문의 고양이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상자를 살펴보자고 한다. 이게 원래 벨리아에서 고양이 처음에 만나기로 하고, 퀘스트 한양가로 그냥 마그누스 퀘스트가 퉁쳐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약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냥 동 우두머리 장비를 주고, 마그누스 퀘스트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솔은 아무래도 이동을 지원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차원 이동은. 업데이트 문제니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용량 문제로나? 의문의 고양이가 여기 지금 알테노바에 왜와 있는지도 저것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고? 가서 상자를 얻으라고 하는데, 왜? 그런 느낌? 전에 막판에 왔던가 여기를? 왔던 것 같은 기억도 있고. 아, 여기 왔었네, 맞아. 아, 여기 왔었네요. 예. 가기 전에 마그누스 퀘스트 하기 전에 왔어요. 아, 맞아. 여기네, 여기. 예. 여기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벨리아가 아니었네요. 제가, 그때 아침에 날아오기 전에 여기에서 고양이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체불명의 상자 얻도록 할게요. 예, 흑정령을 소환해 주세요. 동 우두머리 방어구. 갑옷이 제일 나을까요? 해보. 화물내 능력치 업도 있네요. 공격력 업 좋아. 자, 도깨비 부죠. 설악깨비 왜? 두 개의 수정 슬롯이 추가로 해금. 좋네요. 오케이. 도깨비 총소 쓰면 슬롯 해금 되고.
공격력 플러스 1 됐고요. 아, 여기가 뚫렸네요. 피해 감소를 할까요? 피해 감소? 뭐 공격력이냐? 일단 뭐 좋은 수정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세팅은 했고요. 그리고 방어구죠, 방어구. 희면 여행자들을 위한 우주의 선물. 아, 빨간 코 갑옷. 이게, 18억인가? 180억인가? 가격이 꽤 나가는데, 예. 지금 얘가 이거 4짜리 가지고 있고, 이거 지금 그 강화 중이긴 한데, 이게 지금 강화가 제일 안 된 거거든요. 우르곤 신발. 계량석으로 강화하는 거. 근데 이게 가격이 싸요. 120억인가 밖에 안 해. 이게 빨간 코 갑옷이 180억인가 그럴 거예요. 짤 없지 뭐. 그럼 바로 빨간 코 갑옷으로 갑니다. 방어력이 3 오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제가 계량 단계 2단계 되어 있는 우두낭의 나무정령 갑옷인데 방어 3 차이 나고요. 회피력 1 차이. 그리고 피감 2 납니다. 에, 어비선. 시면에서 온 상자. 의뢰 완료를 통해서 이렇게 우두머리 장비를 획득을 했습니다. 서비스가 좋네요. 원래는 이제 마그너스 퀘스트를 깨다가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콘솔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얘기만 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 지금 우두머리 갑옷 얻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일단 영상을 찍은 거라 여기까지 하고 콘솔은 이렇게 그냥 와그너스 퀘스트가 그냥 끝난다. 뭐 귀찮은 과정 없이 끝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PC 유저들은 억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동 차원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물을 이용 못해요. 나중에 언제 업데이트가 될지 몰라도 마그너스 퀘스트가 약식으로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페널티가 있어요. 마그너스 퀘스트가 쉽게 됐지만 나름의 페널티가 있어서 마음 아프다는 거. 아 이거 적었네. 아 가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본캐가지고 저거 농사 짓는 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예. 다음에 또 다른 검은 사막 이야기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